안녕하세요. 칠더월드입니다. 또 뜸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자주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도 시간을 짧게 써서라도 루틴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재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팁인데요. 요거 하나만 적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일단 진행을 하나 쳐드릴게요. 이런 진행이 있다고 칠게요. 이걸 조금 부드럽게 만들면 마지막 코드가 핵심이거든요. 보통 서스폰은 있는 그대로 치면 좀 별로예요. 굉장히 투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조금 쓰기 어려운 코드 중 하나인데 평소에 이런 보이싱을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전위로 연습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변형해서 치셔도 좋습니다. 원래 이거는 G7, 5도에서 다시 1도로 가는 건데 G7보다는 G7 서스포를 많이 쓰고 G7 서스포보다는 텐션 9이나 13을 붙인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럼 사운드 메이킹이 조금 되는데요. 여러분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댓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